우와 우와 우와.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데? 설마 들어오나? 다섯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열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나도 들어가나요? 열다섯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스물일곱 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어, 예. 오피셜하게 좀 더 오피셜하게 일리네오 형들 그 아프리카 TV 그 아저씨 1주년. 안녕하세요. 크리마 뮤직 1주년 기념 인스타 라이브 방송. 뭐라 해야 되지? 있어? 자, 이거, 왔어. 이거 라이브 하라고 거치다 준 것 같은데? 와우. 이거 빛 때문에 안 보인다. 아, 보인다. 와우. 와우. Over 100 people,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First anniversary. 아니, 여기다 대보라고. 아. 아니, 거꾸로 옆으로지. 옆으로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병신. 오, 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오. 그니까. 아, 이거 얼굴, 씨발. 진짜 방송인가? 예. 아, 무섭다, 씨. 아니야, 1주년 방송을 누가 이렇게 대충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아니야, 좋아하고 있잖아, 안 보이잖아. 아니, 애들 오라고 그냥 지랄하지 말고. 네, 선물 다 받았으니까 그 뭐지, 주식인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느끼하지 않았어. 강아지나 데리고 와봐. 킹가. 아, 범일리언 라이브, 라이브 나가! 아, 씨발, 볼 때마다 존나 웃기더라고, 진짜. 아, 장윤 들러 와봐. 어? 의자 들고 와봐. 일로와. 일로와. 장윤이 여기 아니 형 의자 형이 의자를 갖고 와. 내 의자라고? 어 의자 갖고 와. 아니 내 다리 앉을래? 여기 앉으라고 해. 서 있을래 여기. 어디요? 너무 먼데? 그래? 아니야 먼 게 나아. 약간 원거리 그런 연예인 느낌이지. 근데 외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와디캅 해야지. 영어 잘하는 이거 고마워요. 이거 받았어요. This is never dead. Never dead. 예뻐갖고 웃었어. 방금 선물 다 봤는데 편지 졸라 예뻐요. 편지 너무 예뻐갖고 이거 약간 원지형 같아 모셨으니까. 원지형? 최원지? 응. 요즘에 좀 핫한 원재가 두 명 있어. 아, 그 원재. 원재. 아, 울 원재. 씨발! 편지도 힘들 때마다 많이 읽게요. 개쩐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뭘 해야지. 우리 1주년이니까 1주년 그 노래를 일단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해줘야 되나? 이미 들었을까? 아 이미 하고 뭘 이미 완성체는 안 들었어. 어차피 근데 완성체를 이제 힙합 팬들이 듣는 거니까 우리 팬들은 미리 들어봐도 상관없지. 힙합 팬? 어차피 내일 공개니까 뭐. 한 번 더 틀어주자. 나 힙합 아닌데? 아? 찾아보면 바탕화면에 있겠는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아, 어, 진짜 개곡적하다. 야 보면 알아.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못 찾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아니 이쪽에 뭐 있을 것 같아. 프리마이 뮤직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못 찾아. 아니야 못 찾는다. 카카오톡 받은 거야 찾아봐. 카카오톡 받은 거. 아니 근데 바탕화면도 있을 텐데. 기계가 발달한 시대에 왜 머리를 안 쓰고 지금.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아 그렇게 해줘. 아니 잡겠다. 아니 이게 안 먹어. 있어 봐. 타일 어디 있어? 아 타일. 어 타일? 내 거. 내 거. 아 그거 뭐. 어? 왜 안 눌려져? 아 이거 죽됐어.
Woman Lonely. 너무 커.
자랑. 1, 2년 형들 보니까 자랑 존나 하던데. 자랑. 자랑? 응. 나 뭐 자랑해야 되지? D6 내보내 간지. 나 다음 아니다. 나 다음 주에 일본 간다. 오. 오. 오지규형? 오지규형, 구두규형. 우리 진짜 앞으로만 맺을 것 같아. 아니 이건 진짜 빼면 안 돼 좀 진짜로. 너 할래? 누가 씌웠냐 이거. 아니 난 이런 거 너무 싫어. 이거 지금 그거 하는 거 같잖아. 별풍선 리액션 하는 거 같잖아. 하트 좀 쏴주세요. 아니 뭐 이거 마스크 6만원 들고 가요. 마스크가 필요해요. 부산에 갈 때. 마스크? 마스크 받아요? 부산에 갈 땐 마스크가 필요해. 너무 빠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우리는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말을 해봐 말을. 뭔 말을 해? 아 그거 잘 받았어. Fuck you bitch. Playing card. 자, 그 우리가 내일 곡을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에서 공개하잖아. 어,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에서 공개하잖아. 이제 그런 걸 열심히 뭐 우리가 페이스북에 이 그 페이스북 페이 힙합 페이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게 막 제보를 할 수 있지만 팬들이 많이 해주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부탁할게요. 네. 부탁이 아니지. 이렇게 해, 씨발. 이렇게 해. 박효영 가사가 약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사. 아 근데 나는 걔네 사람 취급 안 해. 벌레야. 진심이야. 섹시한 척 말하는 거 오지고요. 오지겠어요. 귀엽고요. 파이브 강아지 컨셉 부린다. 어떻게 하냐. 이거 내 선물인데. 이거 아니 짱겨. 어? 댓글이 잘 안 보인다. 우리 그 댓글을 내가 보면은 뭘? 야 부러질라. 오늘 오 야 졸라 인식 공학적이야 이거. 아 기념으로 오늘 질문이나 존나 받자. 질문? 질문 씨발 너무 많이 이러네. 질문 읽어줘요. 질문, 질문 지금 아무한테나 질문하네. 용진이 뭐 그냥 다 질문 아무한테나. 재밌는 거 아무한테나 질문하세요. 아 이렇게 레드벨벳 질문하세요. 그 레드벨벳은 금지. 레드벨벳 금지. 그거는 그냥 네. 콘서트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 이상형 금지. 네 질문. 그냥 앞으로 뭐 족다 씨발. 지금 일본 어디로 가니? 일본이요? 어. 저 일본 어디로 가니 안 알려줄 거고 갖고 적시려고 몰래. 미친 새끼. 오케이. 아 뭐야 오케이. 단콘 또 언제 하니? 단콘? 단콘 안 할 거고요. 저는 부산콘 부산콘. 뭐 언제 하지? 언제 할까요? 1월 말 정도지. 1월. 언제 하는 게 좋으세요? 부산콘. 부산 단콘 선착이냐고요? 아니요. 아니겠죠? 제이문 오빠 다음 노래 언제 나오냐? 안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채원 오빠 정규 얼마나 남았나요? 12월 25일? 저 놀 건데요. 12월 25일까지. 25일. 부산 단콘 어디 사냐고요? 봐야 돼요. 어디 살지 아직 뭐 안 정했는데. 나 정규 2월에 낸다! 아 저거 무시하셔도 돼요. 2월 13트랙 저거 무시해도 되고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이거 너무 이거 예뻐요. 이거 오 뭐 예쁘지? 어 나 살면서 케이스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 이거 덕분에 잘 만들었다. 덕분에 케이스를 껴봅니다. 고맙습니다. 케이스 없는 건데 질문 컴퓨터 준비 중인지 궁금하다. 아, 컴퓨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안 했는데요. 컴퓨터 나오잖아, 근데. 안 나와요. 다 안 나와? 네, 안 나오고, 저도 안 나올 거고. 그, 뭐지? 그, 13B 아이돌들이나 빨고 일단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음악 앞으로 안 내가려고요. 아, 저희 행위 예술가거든요. 다 닥치세요. 이러고 앉아 있으시다. 컨셉이 오셨군요. 이번에도 뮤비 나와요. 내일 하는 거야?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찍어요. 곡 존나 빨리 만들었어요. 곡 하루만에 만들어요? 하루만에 만들었어요, 진심으로. 아, 진짜 하루만에 만들었어요. 비트까지 하루만에. 네. 어깨 몇 센치냐고요? 69cm요. 시월 다 족가. 우리 엄마가 요즘에 막 뭐라 하거든요. 욕하지 말라고. 엄마가 요즘에 막, 아, 혁신, 너 요즘에 욕을 너무 많이 해, 막 이래갖고. 혼나야지. 네, 좀 족가세요, 그냥. 네, 제가 해드릴만 했다, 형. 족가세요, 진짜. 야, 엄마한테 족하세요. 아니, 나 엄마 말고. 제가 해드릴만. 채원 오빠 머리 기를 건가요? 아니요, 저 사람은 기르진 않고, 일단은, 컴백할 계획 없어요. 다 없어. 다 없어, 씨발. 뭐, 다 없어, 이제. 니도 없거든, 다 없어. 근데 프라임보이가 이제 곧 그거 컴백하거든요. 플레이어가 됐어요, 이제. 네. 아, 그, 그치? 뭐지? 슈퍼 네. 히어로 아이돌 스타, 프라임보이, coming back to 1주년 기사. On this beach. 회사 셧다운. 셧다운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안 좋아한 단어예요. 뭐 할까, 그럼. 다 하지 말라고. 다 모였는데, 140명밖에 안 되네. 씨발, 왜, 니네는 왜 그러냐, 다. 그러면 인스타 라이브 작용시설 초대해. 얘네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142명은? 그게 아니라 장용준을 인스타그램을 키고 네 걸로 초대를 아니야 초대를 한 다음에 프리미엄 뮤직 그룹에 팔로우를 올리자. 아 그거는 싫고 그 뭐지? 어 되게 좋다 이거 스탠드.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막 하면 막 3,000명씩 들어왔는데 홍대표한테 얘기하고 있어. 아우씨 이게 역시 인기는 한순간이라더니 니는 다 똑같아. 나가 그냥 다. XQ 왜 저거 채팅 치면서 컨셉치라는 거야? 뒤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지금 발언권 없어서 지금 설마 댓글로 앨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요. 예정이 없어 지금. 설마 댓글로 앨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프리마 뮤직 그룹으로 킨 건가? 할 말이 없다 오늘. 질문해요. 우리는 내년에 목표가 뭐야? 목표가 클럽을 부시는 거. 아니 그런 좀 존나 너만의 그런 얘기를 목표? 하니까. 목표? 나는 개인 목표 다들. 잘해 가고 싶어. 난 개인 목표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유명해진 다음에 일리네어 들어가고 싶어요. 아 오케이. 네. 제이는 안 보여도 화면에 들어왔다. 나는 아 그거 하고 싶다고? 알았어. 아 좋아 되게 좋은 목표였어. 나도 말 거고. 저는 유재 아저씨 같은 음악 만들 거예요. 유진아요? 저도 내년 목표 클럽 공연 할 겁니다. 내년 아닌가요? 몰래 들어 아니요 내년에 할 거예요. 몰래 들어가고 공연할 거예요. 그 프라이머리 박스. 농심 박스. 기영이 형 목표. 내 목표 앨범 존나 낼 거예요 내년에. 곡들 존나 낼 거고 질리기 시작할 때쯤에 또 나와 있게 하려고 그거 그리고 나오는 게 질리는 거 아니야? 문은 부시는 거 아니야? 고등 래퍼터 다시 나가냐고 Fuck TV! Fuck TV! 조카 안 나가 이래놓고 나가면 존나 웃긴데 저러면 저 새끼 나중에 갑자기 봐 용준아 너 카메라에 잡혀있어 용준아 너 나 혼자 산다 그 왔는데 너 게스트가 있잖아 아이린이란데 이러면 또 아니 Fuck TV라 Fuck TV가 아까 난 엠넷 조카라고 엠넷을 왜 줄까? 미친놈, 나 지금 CJ랑 이러고 있는데. 진정해. 나 CJ랑 이랬어. 채원이 내년 목표. 조카, 시바, CJ. 아, 조카 병신으로 포트레스. 나 여자 100명 만나는 거. 여자 100명 만나는 거. 카나는 나 초대해야겠다. 제이문, 이문이. 전무루? 난 달에 가는 앨범 만들 거야. 아까 저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진짜 제발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노잼이라고 진짜 달에 가는 앨범 그래
대표님 목표는? 없어요, 저 사람. 나. 대표님, 여기 어디였어? 씨. 나, 내 집장만. 내 집장만. 응, 못한, 다음 못하는 거. 유승휘님이 메시지 보냈어요, 제이문 씨. 누굽니까? 여자 만나지 말라고 다 하라는 했는데 지금 유승희한테 지금 라이브한테 딱 문자가 와버렸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유승희 이 나가. 말하기 좀 그런 이름 아니야? 유승희. 유승희 씨 누군데? 그건 알려줘. 누군지가. 아 그렇게 자꾸 사생활 이렇게 켜면. 아 씨발 이건 절대 이건 좋겠다. 어 예예. 예. 다음 노엘 단콘때 사장님 랩해 주세요. 아 진짜. 어, 뭐야 이거? 저 그러는 순간 그냥 공연 접고 그냥 공연 접고 집 갑니다. 나오나? 아, 저도 유제이 씨 이거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유제이 씨 누구야? 엄마 아니에요? 유승희 아니에요? 너는 영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름 저거 아닌데. 우리 엄마 이름 그건데. 그. 아 뭘 꼬치꼬치 캐물어 잡고. 어? 나 안 나와. 안 나온 게 좋죠, 그거. 약간 다크 느낌. 아, 콰이모 진짜 이상한 컨셉 좀 안 하면 안 돼. 제일 안 나와. 아니, 콰이모 약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존나 크러쉬 형 그 강아지 닮았다. 크리마 서울 단콘 내년 언제 계획하나요? 이런데. 서울 단콘? 아, 근데 제, 콰이모 요즘에 존나 막 그거, 막 누구지? 막 에디킴인가? 그 사람 막 존나 따라요. 따라한대요? 막 에디킴, 로이킴, 막 킴 들어간 거 다 따라요. 킴 카다시안도 따라하고. 킹크나시안 씨. 아 죄송합니다. 외국 래퍼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외국 아니야, 외국 여자 래퍼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던 분들 있었다. 내년 그래서 서울 단콘. 서울 단콘. 내년 서울 단콘. 안 할 수 없는데. 아니 근데 그게 프리마 단콘이 아니라. 충정이를 뽑아 그러면. 장용준 단콘이지 않을까? 장용준. 충정이 저기 있어. 그냥 존나 막 놀자하고. 내년에 뭐 해가 아무튼 뭐 하게 공지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보고 아 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대충 몰라요? 알려주면 내년에 네. 큰 단콘은 두 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브 단콘 있잖아. 그냥 클럽 파티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 아레나에서? 예스. Turn the fuck up. 이성년자들은 팬스. 이성년자들은 뭐든지. 아 제이문 진짜 이렇게 공연할까 봐 무서워. 옷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뭐 싸주세요. 너 씨발 돈을 더 사야지. 너 얼마 전까지 너 철 들었다. 너 얼마 전까지 말해도 야 옷 사줘 이지라 했잖아. 내 언제? 카드, 아니 이 새끼 내 카드 갖고 막 밖에서 나고 이래 아직도 이 새끼. 네. 와 이건 뭐냐 이거? 이거 누구 거임? 그거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낯설어. 나 이거 바지 체인 그. 바지 체인 아니야? 이거 그거임. 체인? 아니 이거 그거임. 포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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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잠깐만. 내 커버 치고 있는데 왜 그래? 짐은 관대하다. 아쉬워. 지금은 배터리 없다니까 하다 꺼지는 건 솔직히 김 존나 빠져. 아 그러면 빨리 충전기 갖고 와. 그러면 딴 걸로 켜. 아니 지랄하지 말고 충전기 갖고 오라니까. 너 이거 끌고 와. 이거 멀티백 끌고 와. 좋아. 끌고 와. 이거 끌고. 라이브 가고 싶은데 미자와 외울 거야. 민자. 아. 나이를 더 먹어요. 근데 나이 먹는다고 사실 좋은 건 없어. 우유 먹으면 나이. 아, 저 개꼰대 같아요. 왜? 어? 아, 저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재민이랑 둘이 좀. 진짜 너무 꼰대 같았어 방금. 진짜 나이 먹으면 갑자기 뭐 클럽 얘기하다 갑자기 나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네, 먹으면 좋지 않아요. 용준아 지금 너가 제일 꼰대 같아. 나 원래 꼰대였어. 미안. 제 집안이 보수 집안이잖아. 어떻고 씨발 그건 왜 얘기하는데 갑자기. 진짜 무슨 집안이야. 존나 없어. 대박. 아 전기 통했어 씨발. 아. 아 미친 새끼. 너무 아파. 아이씨. 나 꽂았다. 그. 얘 좀 조심히 좀 살면 안 될까? 그런 건가? 됐지만. 됐겠지. 되고 있어? 어. 몰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되기 뭐 어, 되겠지 뭐. 되겠지. 우리 각자 내년에 서로한테 원하는 점을 말해볼까요? 네, 저 말해드릴까요? 네, 말하세요. 다 죽으세요. 네,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제임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 박제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제임은 제발 비트 찍지 마세요. 다음 년부터.
제가 한 번만 더 작업실에 와서 비트 찍고 있는 걸 본다면 저는 자살할 겁니다. 그리고 카이 남신추 컨셉 좀 그만 잡고 다시 랩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박기영, 네. 제발, 제발 그 앨범 800개 만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네, 듣기 전부터 선택합니다. 아. 네, XQC, 살 빼시고요. 네. 박진현님, 감사합니다. 깔끔해. 깔끔하네. 아니, 규형. 뭐, 바란죠? 응. 한 명씩. 그냥 다들 천 한 대씩 뽑아라. 뭐, 존나 혼자 줘. 아. 넘어가고, 제이문씨. 응, 일단, 이렇게 둘이 족가시고요.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야. 파이모는 너는 제발 너 돈으로 담배를 샀으면 좋겠다. 다 건강을 위해서요. 엑스큐 형은 밥을 많이 사줬으면 좋겠고. 꺼져. 저 지금 드립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 개노잼 진짜. 진현 대표님한테는. 아, 우리 사장님은.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엑스큐 나도 사실 할 말 없을 감사드려요. 엑스큐 형. 지현 안본. 아, 진짜 이런 기믹 좀, 아. 기믹 좀 하지 말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무슨 락커나? 씨발. 아, 진짜 왜 애들이 다 이러냐. 아니, 무슨, 약간 그거야? 그, 뭐야. 어. 80년대 무슨 하드코어 락커 컨셉 만화가 요즘에. 바라는 거 다, 다. 다들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아자, 아자. 이기자. 자자. 제이야 너 살려봐. 저는 용준이한테는 용준이가 많이 성격이 온순해졌는데요. 더 온순해졌으면 좋겠고요. 박규영 형은요 다 좋은데 작업도 열심히 하고 헛소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이문 씨는 키가 한 10cm 더 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엑스큐 형은 뭐 하는 대로 더 열심히. 저랑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는 제발 머리 아픈 일 좀 그만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대표님한테 할 얘기 있어요. 그 찡박힌 바지 좀 그만 입고 다니세요. 네 오케이 대표님 마지막 대표님이 야, 뭐, 메탈 나 솔직히 다른 애들한테 할 말 없는데 저 제이문한테 할 말 있어. 뭐, 제발 근데 그런데 그럼으로 아 어쨌든 하여튼 내 생각에는 그건 그런데 이것 좀 하지 마. 아니 맨날 뭔 말만 하면 아 근데 아니 근데 아 본인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너는 이런 거 지원아 너는 그러니까 이거 그게 아니라 B를 말하면 되는 건데 아니 이거라고 사람이 봐봐 사람이 이게 그 뭐야 이 개그가 이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류 형이 만약에 99% 빡쳐 있어 그러면 형이 굳이 거기 가서 1% 이렇게 턱 하고 얹어 그러면은 여류 거기서 개빡치는 거 그래서 형한테 지랄하는 거고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뻥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 박규형은 진짜 문 좀 그만 부셨으면 좋겠고 지금 문 다 부셔졌어요 시발 사무실. 재현 부셨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재형이랑 채원이 형은 제이랑 채원이 형은 앨범 좀 냈으면 좋겠고 제발 올해는 그러니까 자 열심히 나왔는데 앨범 너무 안 되니 아웃풋이 없으니까 용준이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 살자. 아 쉬엄쉬엄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용준이 이렇게 생각 왔다 갔다 많이 안 하고 딱 그냥 소신 있게 딱 자기가 그 똑똑하니까 그리는 그림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제임은 진짜 제발 근데랑 근데 제임은 내가 보기에 지금 표정 보니까 진짜 삐졌어. 아, 그냥 이 새끼 방금 진짜 삐졌어. 아니 이 새끼 아이고 웃어. 어쩌라고 나. 야 불안 척하고 있어 지금. 불안 척하면서 웃었어. 어쩌라고 씨발. 아 뭐 지금 웃으면 웃는다고 지랄하고. 내가 개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지랄하고. 이렇게 삐진다니까 이 새끼가. 아, 사람이 원래 어느 장단에 맞추라 사람이 원래 놀렸을 때 반응 없으면 안 놀리거든요. 아 더러워. 우리 제이문이 랩을 참 잘하지. 족가 씨발. 제이문이 솔직히 키는 좀 키네.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키는 좀 크잖아요. 솔직히. 아니 족가는 소리하지 말고 이제 왜 씨발 다 해놓고 씨발 지랄을 아주 근데 진짜 미쳤어 씨. 아니 제이문 진짜 귀엽겠던 게 뭐냐면 옛날에 상상마당에서 공연했을 때 내가 제이문 막 앨범 구리다고 막 그때 막 놀렸는데 갑자기 무대 밑에서 갑자기 이러고 빡쳐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무대 올라가자 왜 형 그때 너 계속 형한테 그렇게 야지 주면 혼나? 이러고 또 올라왔어. 무대에서 용준이한테 야지를 주었지. 그리고 너 무대에서 존나 개빡쳐가지고 장윤전 내가 하지 않았어? 맞아 진짜 그거 있잖아 제이문식 빡침 제이문식 빡침 뭐라 했었어 그때. 아이 그때 씨 뭐 이러세요 이러고 뭔지 알지 그 말투. 아이 그때 씨 뭐 이러세요 이러고 또 빡쳤다.
그만해. 제이문 그만 놀려. 아 근데 제이문 그만 놀리자. 아 근데 제이문이 진짜 근데 착하지. 존나매기네 오늘. 그만 매깁시다. 그래서 형은 못 매겨도 안 매기는 줄 알지. 아니야. 나한테 너무 하다 정말 다들 그래 고맙시다 제이 좀만 쉬어도 될까? 내일 7시에 곡 사운드 클라우드 오후 7시 그럼 갑자기 PR 하시네요 해야지 내일 나오는데 저희 공식 계정 네 누구 벌써 제일 좋았게 맞춰봐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창모형 벌써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덕화이 형 효은이? 키 너무 좋았어 덕화이 형 홍원이 형이랑 안 친한데 왜 효은이라고 해 효은이 그니까 효은 형이랑 안 친하잖아. 친해. 아, 형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야? 형 반말했어. 형 인맥 힙합에. 반말했어. 나도 반말했어. 나도 씽씨형이랑 뭐 그 가면은 서로 반말해. 아 그래? 어 씽씨랑 밥 먹으면 원래 밥 먹으면 원래 같이 둘이만 있을 거야. 해봐봐 지금 보면서. 둘이만 아니잖아. 해봐봐. 둘이 있을 때 또 반말해. 아니 해봐봐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아니 뭐 그래. 형 맛있어요. 아 아요. 이름 안 불러요? 뭐 윈스 뭐 윈스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윈스 형 저 그러면은 진짜 그 리얼 머더퍼커 펀치라고 전에 나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저는 형이랑 항상 예의 그거 리얼 머더퍼커 펀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윈스 형 왼손인데 줬대요 그게 뭐야? 그거 리얼 머더퍼커 진심 펀치 아까 스윙스 형 전화 왔었는데 나도 스윙스 형 앨범 존나 좋아 스윙스 형? 나 스윙스 형한테 연락 왔길래 나 형 앨범 피처링 한다고 통보했어 그래? 근데 그 여기 그분이 계시잖아 아직 말 못하지만 그분 아 그 새끼? 그대요 근데 여러분 저 근데 오해가 있는데 저 원래 형들이 괴롭히거든요 맨날 그 방송만 끄면 그래갖고 저 그 방송 끄면 형하고 막 조용하고 막 욕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게 좀 약간 해소를 해요. 네, 여러분 보고 진짜한 게 용준이 욕도 안 하고 그냥 쳐요. 그냥 욕 안 한다고? 용준이가 빈말을 하지 않는데 때리고 그냥. 아 이게 우리 애들이 되게... 빈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많이 진짜 맞고 자라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재밌는 일장이잖아. 그렇지. 버밀리온 라이프 안 들어왔냐? 혹시? 없는 나가라 그래 나간 것 같은데 삐져서 외국인들 그런 걸 빨리 삐지잖아 외국인들 영어 안 써준다고 삐지던데 라이브에서 Speak English please! 아, 이러면서 너 그거 해줘 그거 그 너 태국 가잖아 나 태국 아 그러네 못해. 태국 가잖아 태국 못해 인사만 해? 사디카 사쿤카 그걸 왜 내가 인사를 해? 넌 작년 중이야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나한테 행사 가기 전에 전화 왔어. 태국? 어. 그거는 걱정되지. 왠 줄 알아? 걱정이 아니라 엄마가 그랬어. 너 태국, 너 팔로워, 너 정신 차리라고 팔로워 중에 반 이상 태국이니까 가서 너 예쁘게 하고 가라고. 제발 씻고 가라고. 씻고 가라. 그래서 나 엄마 한 번도 내 행사 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온 적이 없었어. 일로 와, 너가 여기 앉아, 일로 와. 아, 할 말이 없어. 치현이 형? 아, 왜 이렇게 웃긴 거 욕할 거야. 이 형이 약간 좀 그, 좀 이 팬들한테 약간 센 척 하는 그 기믹이 있어. 비즈니스 트립. 비즈니스. 형 존나 잘생겼다는데. 안 보이는데 화면이. 댓글도 안 보인다. 너 렌즈 안 꼈어? 아니, 꼈는데 안 보여. 아, 치현이 형 빨리 뭐라고 얘기해봐. 컨셉 찾지 말고. 안녕하세요. 아. 와, 연예인. 와, 이거. 무슨 누가 보면은 지금 쇼미더머니 우승했어. 지금 이건 거의. 지드래곤하고 이제 거의 이제. 누가 보면 지금 YG야, YG. 여기. 우리는 이렇게 험블해야 된다고. 낮아야 돼, 우리는 자세가. 아, 씨발, 인사를 해도 그래? 우리는 다, 얘네가 갑이에요. 우리 한 빅뱅 됐으면 얘네가 을인데, 얘네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띠꺼세요, 지금.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해보세요, 빨리. 안녕하십니까, FQ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팔목 잘하자. 팔목 해줘. 안녕하세요.
프리마 MG 에심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거 원래 그거 소개를 하고 나서 프리마 뮤직 그룹 안녕하세요. 프리마 뮤직 그룹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프리마 뮤직 그룹의 프리마 MG의 보컬을 맡고 있는 심제희입니다. 이거지. 잘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괜찮았는데. 아이, 엑스큐 못 하는 척 하지 마. 아, 일단 못 해요. 이러면 이제 재밌고. 그래. 아, 근데 나는 아이돌 솔직히 존나 리스펙해. 아이돌 멋있어. 아이돌? 아니, 왜냐면 걔들 존나 열심히 해. 진짜 디스리스펙하면 X되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있는 분은 열심히 걔네들이 진짜 콰이엠보다 더 열심히 한다, 솔직히.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댓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인 척 하지 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럼 여기서 진짜 안 보여. 나보고 욕해달라는데. 해도 씨벌려나. 어? 방금 저 지금 위험했는데? 어? 위험. 아, 미안합니다. 어? 아, 미안합니다. 어? 아, 욕해달라 해서. 혹시? 아, 죄송합니다. 불편하네요, 진짜. 아, 욕해달라 해서. 아니, 하필 놈도 있고 그런데 불편하네요, 진짜. 개 씨발. 진짜 불편하네요. 존나 불편해요,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네? 진짜 불편하다고요. 아, 사과문 쓰면 됩니까? 아, 사과문 쓰시고 해명과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네? 네, 피드백, 빠른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아, 미안하네. 말해놓고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요. 원래 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보다 항상 폭력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 그건 너고. 형이지. 형은 못 부셔놓고 빡치니까 그랬잖아. 전국에서 우리 프리마 뮤직 그룹 채널을 보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믹이었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뭐 무슨 모습? 진짜 우리 모습. 너 언제까지 하려? 어, 빨리 팬들하고 작품 인사하고 싶다. 아, 팬들과 소통하기 싫다. 어. 귀찮다. 졸리지 않아요? 안 졸려요. 아, 졸린데? 그랬구나, 규 형이요. 아, 솔직히 싶었는데 뭐야? 솔직히 그 뭐지? 그 귀찮고요, 님들 나가세요 그냥. 야,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우리 중에 진짜, 아, 우리 회사가 힙합씬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 가장 팬들한테 막 할걸? 아니, 형들은 막 안 하지. 난 막 해. 저 솔직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존나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집 가게 빨리. 뭐래? 싫대, 싫대. 위에서 사과하면 얘네. 어? 어? 뭐라고? 뭐라고? 뭐가? 너 뭐라 했잖아. 뭐라고 읽었잖아요. 어. 뭐라고? 잘 들었어야지. 아, 저 존나 짜증나 저런 거. 아, 너무 노잼이야 저런 거. 뭐라 했는데? 해외 팬들 위해서 영어로도 사과문 올려. Sorry. 내가. Apology. 네, 나 안 보이는 채로 봐요. 네. I No. Sorry. Yes. You welcome. Yes. Love you. You wait. 아, 아버지. Can you tell me what time do you arrive to Thailand? I need to pick up you at airport. What? Pick up? What? Pick up 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집에서 자 얘들아. 진짜. 우리 가는데 5시간. 저 진짜 그런 거 좀 안, 저 약간 모르겠어요. 어, 이게 늦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브라질에 오는 것을 대 생각해 본 적 있네. 브라질 좋지. 브라질이요? 브라질. 삼바, 삼바. 브라질 그거 아님? 고등어 유명하지 않아요? 브라질. 브라질 고등어 그거 아님? 그 명품? 아니, 나 그 뭐라 그러냐? 그 지역마다 있는 거 명품인가, 거기? 그 특산물. 특산물. 아. 브라질 하면 아고고기가 유명하지. 아, 그거? 아고고. 그거 뭐야? 그거 알리스타? 규영이 춤추는 거 뭐야? 좀비 아니? 나? 너 춤추는 거 아니야? 그 좀 뭐야 그거? 왜 전화를 방콘 재밌었대요. 방콘 존나 재밌었지. 아, 감사합니다. 네가 한국 타이틀로 감사합니다. 아, 용준이 마음 대변인이야 내가. 대변인? 아, 대변인.
와, 배구 하러 가야지. 나도 배구 하고 싶다. 어, 하러 가시? 아니, 집 가야 돼. 졸려. 자, 우리 슬슬 알바라고요? 슬슬? 한 시간 채우고 보내주자. 그냥 오랜만인데.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 응, 좀 귀찮긴 한데. 뭘 하셔요? 아, 하나도 안 보여. 채연 오빠 다렉 읽을 계획 없습니까? 다.. 뭐? 다렉. 다렉이 뭐야? DM. 다이렉트. 아, 다이렉트? 없어요. 저도 DM 안 볼래요. 있긴 있는데 별로 답장 안 해요. 아, 다렉 중에 나 다렉보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는 많이 안 해서 너무 다렉보다 다렉이 보니까. 아, 나 진짜 다렉 막 보면은 나 진짜 한 번씩 헷가닥 보라 진짜. 혼자 보다가 존나 벽 존나 쳐. 개빡쳐갖고. 아, 씨발 갑자기 나한테 막. 그게 존나 싫어요 나는. 그 갑자기 나한테. 아, 전화했어.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 몇 살이에요? 아니 그냥 나한테 뭐 언제 하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난 분명 인스타에 올렸는데 씨발 왜 먹어? 나도 일단은 해볼게. 나 사진 보내준대. 어? 사진 보내준대. 난 사진 말고 막 그런 막 페북 하냐고 물어보고 씨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일단은 녹음을 하고 뭔가 좀 더 평소 내일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의 서러움을 얘기해줘. 아, 네, 저 진짜 저 그런 거 좀 그만해주세요. 저는 충분히 공지할 거는 다 인스타에 올립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마 올해는 우리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 성숙한 한 해가 될 거야 내년에. 네, 좀 성숙해집시다 우리 이제. 열일을. 네, 저도 이제 내년 19살이 되는구만. 아, 19살이네. 좋겠네. 아, 빨리 옥타운 가서 키스하고 싶다. 씨발. 아, 빨리 20살 되고 싶다.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많이 해보시나 봐요. 아니, 나이 먹는 게 별로. 옥타운 갈 돈 없어, 이 형. 어, 나 옥타운 안 가봤어. 이 형이 옥타운 갈 돈이 어딨어? 클럽 안 좋아한다고요. 이 형이 오늘 옥타운 갈래? 어, 클럽 안 갑니다. 아레나는? 안 갑니다. 아레나가 뭔? 형 여자친구 있잖아요. 항상 있지. 여자친구 몇 명? 선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약간 자기 진짜 여자친구 보고 있을까 봐 쫄아갔거든. 난 10명인데. 10명이야? 너 한 명밖에 안 돼? 어. 아이씨. 네, 순정. 형 몇 명이야? 두 명이라 해줘. 형 몇 명이야? 나 한 명. 에이, 저 같아. 에이, 개쫄아서. 근데 왜 여자친구가 잘 나가는 거야? 그거 불편하네. 말 조심해 주세요. 네. 진짜 한국 남자 주제. 나 국적 바꿀 거야. 저 브라질. 아, 브라질로? 피자 먹고 싶어. 언제 와? 좀 갈린데. 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찡찡거려. 배고파. 김익 아니야? 내 생각에도 김익이야. 누가 있어? 귀형? 레알 있는 것 같은데. 나요? 누가 레알 있어? 귀형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댔고 귀형이 형 팬들 다 떠나가고. 아니요. 나 뭐 항상 있는데. 형 여자친구 있어? 어. 항상? 어. 몇 명? 왜? 내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25인데 맞아, 니네들이 커서 오던가. 뭔 소리야 형. 어. 아, 근데 니들이 여자친구
아니 니들이란다. 형들이 여자친구 있는 걸로 이러면은 아 나는 진짜 큰일 날 거. 여자친구 있어? 없어 얘는. 난 없지. 얘는 진짜 없어. 아 근데 나 요즘 저 외로워 진짜. 아 얼마 전에 나한테 여자 소개 시켜달랬어. 아 나 진짜 너무 외로워. 나도 여자 소개 시켜줘. 너 여자친구 생기면. 뭐라고? 너 여자친구 생기면 나도 여자 소개 시켜줘. 나도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 좋네. 왜 이렇게 힘드냐? 장현준 여친 있다는데 얘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괜찮냐? 아씨, 지가 여친인가? 야 나 차라리 네가 나한테 DM으로 네 친한 여자애 소개시켜주고 그런 말 하면 내가 봐줄게. 난 용준 연애하는 거 찬성이야. 연애야. 경험도 많아지고 그런 거야. 경험도 많아지고. 경험? 아 말 그거 좀 단어 선택을 아,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 네. 아이린이 사귀자면 이제 사귈 거야? 뭐라고요? 아이린이 사귀자. 아 레드벨벳 질문하지 말자며 아까도. 그럼 제니. 원앤 브릿지 진짜 15년 인정. 제니가 누구예요? 난 다들 행복했으면 경험이 많아져야 가사도 잘 써지고. 그런 거만 골라서 읽어요. 아,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왜 나한테 좋은 말? 경험이 그 경험이 아니겠지. 지금은. 와 제이문 이상하면서 자. 이런 폭탄 발언이네. 피시야 그거 할부의 지갑을 찾아. 그거 개소리 있나 봐. 아니다.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딱 친구 나 씨발. 야 나 옛날에 씨발 나 쟤네. 나 또 밥 먹자. 기드래곤이랑 친했네. 아 그거 나 밥이나 먹어. 밥 먹자. 밥 왔어? 어 왔어. 얘들아 응. 야식 먹어. 너희들도 밥 아, 밥 끓여와 끓여. 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납작해 보이냐? 야식 먹어. 뭐야? 음료는 나이 밖에 들어왔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더 잘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내일 오후 7시. 네, 오후 7시. 7시. 대기 타고 있어. 나하고 용진이는 외국 가니까. 링크 아, 올릴게요. 외국 가요? 링크 내일? 올릴게. 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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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90도 인사 한 번씩 해주십시오. 90도 인사 맞아. 우리 팬들한테 90도 고마워요. 인사까지 아니고 여태까지 그래도 고마워요. 우리 1년 동안 고마워. 우리랑 같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워 인사 인사. 고마워 씨발. 뻑큐 한 번씩 하자. 나 안 할래. 고마워. 고마워. 가자 이제 뿅. 고마워. 갈게. 바이바이. 피자 먹으러 간다. 바이바이.